해산은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대신이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멈춰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북 진안에 와서 아침 기도회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해 지은 이 애가를 들어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네. 자기 땅에 버려졌으니 일으킬 자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서 1,000명을 출전시킨 성에서는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을 출전시킨 성에서는 10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에 가지도 말아라. 길갈 사람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이스라엘을 흙수로 소멸할 것이다.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공정을 소처럼 만들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오리온 성자를 만드셨고 어두움을 아침이 되게 하시며 낮을 밤에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 모아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아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강한 자를 패망케 하고 그 요새를 부수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법정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자를 멸시하고 있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부당하게 곡식을 걷어들였으므로 너희가 훌륭한 석조 건물을 지어도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 허물이 많고 너희 죄가 큰 것을 나는 안다. 너희는 의로운 자를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때에 지혜로운 자는 침묵을 지킨다. 너희가 살려고 하면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대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법정에서 공정을 지하라.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남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른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아모스 말씀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애가의 부분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요, 외적으로는 솔로몬 시대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과 영토적으로도 확장되어 있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가 이 시간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6절 두 번이나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것만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찾는 것일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집회에 가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마음 문 어떻게 여는 건가? 뭐 여기 뭐 이렇게 단추를 여는다고 자크를 지퍼를 내린다고 열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고 울부짖고 기도해도 그것이 좀 아닌 것 같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기서 여호와를 찾아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에 가지도 말아라. 길갈 사람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에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 길갈, 부엘세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지명이입니다. 베델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야곱이 돌베개 들고 자고 나서 천사가 사단을 타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던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길갈도 출애굽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땅을 밟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열두도를 취해서 그 자리에 단을 쌓았던 자리가 바로 길갈이고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일곱 마리를 주고 사고 나서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삶이 터전이 되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가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그 형식적으로 그 자리가 의미 있고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깊은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찾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실증이 나시고 그런 모습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죠. 뭐 어떤 거룩한 자리, 뭐 예배 당,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리가 주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방법이 어느 장소에 중요성이 있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나는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찾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항상 섬기면서 필요에 따라서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양다리도 양다리. 여러분, 이 세상에 양다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도 양다리를 엄청 쳤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묘성과 오리온 성자를 만드셨고 어두움을 아침이 되게 하시며 낮을 밤에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모아 지면에 뚫으시는 자를 찾아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강한 자를 패망케 하고 그 요새를 부수시는 분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드신 모든 것들, 이 모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는요, 너희가 법정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자를 멸시하고 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들에게 부당하게 곡식을 거둬들였으므로 너희가 훌륭한 석조 건물을 지어도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양식을 먹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절대자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베델이 되었던, 길갈이 되었던, 브엣세바가 되었던, 우리 집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여호와를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양다리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적은 없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바알, 하나님 아세라, 이렇게 둘을 동시에 섬겼던 게 문제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힘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 우리가 거둬들이는 포도원,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하루를 맞이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찾는, 그래서 그것이 살 길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가 집에 거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욕심이 저희의 잡다한 생각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보다 저희의 삶을 먼저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주변에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그것이 가장 사는 길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